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섬유 노동자 2만 명이 뉴욕의 루트거스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먼지와 악취가 가득 찬 지하실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했던 그녀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동료들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이앵글이라는 피복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평소에도 잠궈놓은 출입문 곳에 146명의 젊은 여공들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왔고 그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땐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우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가 몸과 마음이 모두 굶주리네. 그러니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를 달라. 여기서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그리고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했습니다. 1908년 3월 8일 이 세상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가 루트거스 거리로 나온 이후 매년 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세계의 여성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때까지의 차별을 타파하고 평등한 내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성의 권리를 위한 노력은 이제 100여 년치가 쌓였고 여성운동의 밑거름이 되어 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변한 것일까요? 세계 여성의 날이 만들어진 지 106년째 되던 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여배우의 유엔 연설입니다. I am from Britain, and I think it is right that I am paid the same as my male counterparts. I think it is right that I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about my own body. I think. I think it is right that women be involved on my behalf in the policies and the decisions that will affect my life. I think it is right that socially I am afforded the same respect as men. But sadly, I can say that there is no one country in the world where all women can expect to receive these rights. No country in the world can yet say that they have achieved gender equality.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여배우는 뜻밖에도 이 세상에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엠마 왓슨이 느끼는 여성에 대한 차별, 가슴 한켠에 느껴지는 불합리함.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위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2014년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전 세계 142개국의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17위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는 124위, 교육 성취도는 103위, 정치 권한 부여는 93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표만 봐도 한국의 여성 불평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눈에 띕니다. 결국 여성 문제의 주요 핵심은 노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치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4%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졸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그 안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비율도 큰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고 좀 부차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저임금인 경우가 많고 또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도 굉장히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보통 이제 고유의 여성 영역이라고 했던 돌봄의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은 뭐 유치원 강사라든지 초등 돌봄 교실이라든지 뭐 그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문제는 비정규직으로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년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여성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학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 비정규직이 많고 또한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돌봄 노동은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판단력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사실 전문성들이 결합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정 내에서 무급 노동으로 해오던 일의 연장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치 평가 절하돼서 값싼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을 한 가정의 경제 주체로 보지 않는 사회적인 시각. 여성이 할 만한 일은 따로 있고 그 일은 값싼 노동이라는 인식. 이런 편견들로부터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과 동등한 경제활동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여성들은 어떨까요? 제가 첫째를 작년에 출산을 했고 그리고 7개월 이후에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남성 동료분들에게 업무를 또 넘겨줘야 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회사 내에서는 그게 왜 미안한 일이야 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당사자들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권리다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이제 출산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기로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정말 과연 출산을 하고도 내가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내가 육아도 케어할 수 있으면서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인 활동을 남성보다 활발하게 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족쇄가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지금 5학년, 4학년인데 처음 당선되었을 때 2010년에는 7살, 6살이었어요. 한참 이제 놀아달라고 하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 놀이터 나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구 구민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이제 여성 의원들을 봤을 때 의정 활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논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놀아본 적이 없고요. 반면에 남성 의원들은 이제 행사에 가족들과 참석하는 것이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모습, 우정활동도 열심히 할 뿐더러 자상한 모습도 함께 비춰지는 것과 비교하면 여성 의원들이 이제 모성을 보장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인 통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이런 생각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동료고 내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고서 사람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같이 모이면 힘이 되고 그 힘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학교 미화원들이 점심시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분들의 임금을 동의 없이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미화원들은 왠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문제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기 위해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근데 한 시간 동안 먹은 건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음료 시원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투리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어떻게 할지 안 돼. 눈물이 다 나올라. 여성 문제에 대한 작은 관심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사람들의 자세도 바뀝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런 문제의 인식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여학생들이 지금은 학교 안에서는 차별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회를 나가서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입직 과정에서부터 승진, 교육, 배치, 그 다음에 퇴직까지 모든 면에서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은 차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어 우리가 내 권리를 알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서 모든 상황들에 임하지 않게 되면은 그건 눈 깜짝할 새에 다 뺏기게 되는 권리들이거든요. All I know is that I care about this problem and I want to make it better. I've told myself firmly, if not me, who? If not now, when?